날린 먼지의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주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내기와 작물 재배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기 재배는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이자율이 10%가 넘는 불법 고리 대금을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 날린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날린 먼지가 인근 지역뿐 아니라 더 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의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초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입니다. 하루 종일 짙은 안개가 낀 듯 먼지가 자욱합니다. 트럭이 오가는 길은 극심한 모래먼지에 사막이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참다 못한 주민들은 최근 집단 행동까지 나섰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벌써 눈이 막 아프고 막 썩썩거리고 해갖고 물로 씻으면 막 뻘이 눈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데 새만금 날린 먼지 피해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0년 전 새만금 날린 먼지를 연구해 미국 농공학회에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새만금 권역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그 저희가 10마이크로미터의 입경 사이즈를 모델링한 결과를 보면은 적게는 약 3km에서 많으면 한 8km 정도까지도. 특히 새만금 준설토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점토의 경우 입자 크기가 초미세먼지보다도 작은 2마이크로미터 미만이어서 확산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실제 실험에서 새만금 준설토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작은 데다 가볍기까지 해서 확산 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초속 1.7m의 약한 바람에도 도내 내륙 지역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양한 기계 장비도 들어가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들이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현재로선 영향이 있을 거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뒤늦게서야 날린 먼지의 영향을 확인해보겠다며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 내부의 매립이 시작된 지 13년. 전북 지역이 유난히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날린 먼지가 얼마만큼 확산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의 미세먼지가 새만금 준설토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 보셨는데요. 도내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추정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전북대 송미정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전북 지역 미세먼지 조사 연구 결과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날린 먼지가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성분도 분석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화학 성분을 보면 유기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지 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토양이 오염이 되면은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휘발이 되고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다. 도내 미세먼지 속에 유난히 높은 유기탄소 비율은 어떤 의미일까? 유기탄소는 오염도가 심한 퇴적물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준설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 공사로 퇴적물이 부패한 새만금 준설토가 전북 지역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만금 퇴적토에는 많은 유기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질들이 포함된 퇴적토가 결국 간척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바람으로 날려서 새만금 준설토가 도내 내륙 상당 부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10년 전 연구에서 확인됐고 여기에 미세먼지 성분도 준설토와 관련이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 새만금 준설토가 주변에 날리는 모래먼지 피해를 넘어 전북 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대 무용대회 의혹의 핵심은 점수 조작을 거쳐 수상자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대회에서는 논란 끝에 2등으로 밀린 학생이 되레 월등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대 무용대회에서 현대무용 공연 직후 유출된 최종 점수표입니다. A학생은 총점 284점을, B학생은 283점을 받았는데 최종 대상을 받은 것은 B학생이었습니다. 발표 직전 심사위원에 의해 점수가 고쳐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북대 대회 직후 A, B 두 학생은 서울에서 열린 현대무용협회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대회에서 논란 끝에 1등을 한 B학생은 전체 수상자 26명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반면 2등으로 밀렸던 A학생은 같은 분야 남자 부분에서 4등으로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북대 대회에서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아이 대회에서 사이 바뀔 수가 있지만 좀 실력이 좀 차이가 있는 친구들은 그게 걱정이지 않죠. 경찰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수년간 전주의 모 학원이 전북대 대회를 독식해온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5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6월에 하던 모내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각종 농산물도 조기 재배가 유행인데요. 자칫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시 대야면 보리가 익어가는 들녘 한 켠에서 벌써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에 햅쌀을 내기 위해 일찍이 5월 초부터 모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찍심부터 이제 추석을 맞춰서 출하하기 위해서 있냐. 조생종은 5월 말에서 6월 초, 만생종은 7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곤 했지만 기온이 부쩍 오르다 보니 조기 재배에 나서는 농부가 적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보리 이모작을 하지 않는 중부지방에서는 이미 절반가량 모내기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를 일찍 심으면 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진 데 따라서 쌀 알에 불투명한 부분이 생기는 이런 신복백미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품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점에 쌀 알이 여물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시기를 앞당기면 늦더위에 제대로 여물지 않기 때문. 게다가 5월 중에 어린 모가 저온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병충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양 후에도 물이 항상 논에 대져 있어서 그 보온 효과로 벼가 냉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고구마와 고추도 조기 파종이 적지 않은데 저온 피해로 잎이 말라 죽거나 초기 생육에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지만 밤에는 여전히 쌀쌀한 것이 요즘 봄 날씨. 조기 재배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금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받아 챙기며 불법 대출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린 학생들은 차량에 감금을 당하거나 인형 뽑기 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며 대출 장부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담보가 없어도 부모님 연락처와 직장, 집주소만 알려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렸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겐 금리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130장 빌렸지? 네. 너 130장 이자는 230이야? 네. 230이고 기간은 2주고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는 20만 원이야. 네. 피해자는 총 31명, 1억여 원을 빌려주고 넉 달 동안 이자로 2천여만 원을 챙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그만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이었지만 청소년도 9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등굣길에 차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200만 원을 빌린 한 고등학생에게는 나흘 뒤 원금과 이자 6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자만 100만 원, 연 이율 18,000%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800배나 더 받은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내기 땀을 못 자고 무서워서 전주를 떠났어요. 전주에 못 있겠다고. 빚독촉에 시달리던 또 다른 학생은 돈을 갚기 위해 인형 뽑기 방에서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법 의식이 낮고 또한 그 변제 받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면은 부모들 순순히 응해주기 때문에 경찰은 조직폭력배 A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비슷한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의 광공업 생산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1분기 광공업 생산은 7.6% 감소해 1.2% 증가한 광주, 0.7% 증가한 전남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두루 부진했던 반면 광주는 기계와 장비 제조업이 성장하고 전남은 석유화학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심이나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총선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의견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어서 전라북도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자로 충남 천안시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천안을, 2, 3순위는 상주, 경주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최종 8개 지자체에 포함됐던 장수군은 우선협상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면서 유치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내장산에서 캠핑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내일부터 4일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캠핑객 120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유명 셰프의 요리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이 진행됩니다. 부안군에서도 오는 7월부터 10억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발행 유통됩니다. 부안군은 수요에 따라 추가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원광대 앞 시외버스 정류소가 15년 만에 설치돼 이달 중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익산 터미널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에 도착하는 정기 시외버스 노선이 원광대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 민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민주, 국가, 유공자 예우와 복지 차원에서 3,970가구를 찾아 순차적으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진보 진영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북 민중행동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 역시 대기업 중심의 삐뚤어진 정책에 매몰돼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역사 왜곡 처벌 요구가 도내에서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평화당 전북도당도 오늘 한국당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 중단과 사죄, 당시 사살명령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총선 후보자에게 요구할 지역 현안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총선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읍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과 부안 수직농장 단지 조성, 전주 조선 역사 테마 단지 조성 등 33조 원 규모의 210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